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은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위인들도 이 시련 가운데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권력의 중심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련들 그들도 겪게 되겠죠.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암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날보다는 시련 가운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련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일을 진행시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답은 이미 뻔히 나와 있습니다. 네가 잘못 선택했잖아. 네가 잘못 결정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책임져. 네가 그렇게 했잖아. 한동안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진짜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또 다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시련은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냥 하나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침묵하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전보다 더 풍성히 너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욥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성경 인물과 관련된 설교들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인물들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작년에 구약 성경 인물들 다 끝났는데 왜 다시 목사님 구약으로 돌아가서 욥을 꺼냅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련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이 시련을 정말 잘 이겨낸,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욥이기에 이미 지나쳐갔지만 다시 욥을 꺼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욥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인생이라는 고된 훈련장에 몰아넣으시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한 기록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인생 가운데서 그 시련의 연단을 거쳤고 정금과 같이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욥은 가장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낸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욥을 가상의 인물로 알고 있어요. 욥기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어낸 설화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다. 욥은 실존 인물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를 확인시켜주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그를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의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본받아야 할 의인 욥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욥,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항상 그를 기억해야 돼.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와 관련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가상의 인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대략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욥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과 관련된 언급이 욥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욥기서는 모세 이전에 기록된, 아니 모세 이전의 이야기일 거다. 욥은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욥이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략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의 나이를 60세에서 7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60세에서 70세였는데 욥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140년 정도를 더 살았다 하면 한 200년 정도로 살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200년 정도의 수명을 유지했던 때가 언제죠? 족장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 때 사람들의 수명이 한 200년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이 가진 부에 대해서 제시할 때 금이나 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화폐 단위로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제시하죠? 동물의 숫자로 제시하죠. 여러분 동물의 숫자로 그의 부를 측정하는 건 족장시대 때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이것과 함께 대표적인 하나님의 칭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했고 야훼 혹은 엘 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욥기서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추측들을 바탕으로 해서 욥은 족장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돌이키다, 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곳에 우스라는 지명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욥과 관련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만 봐도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온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도덕적으로 온전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욥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온전하다는 뜻이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욥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죄가 없었고 완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도덕적 자질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로 바꾸면 항상 몸부림치고 있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인품에 고결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정직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직하여 이 말을 히브리어로 또 살펴보면 휘어지지 않는, 일직선을 이루는 이라는 뜻인데, 욥의 성품이 아주 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단어로 살펴본 건 지금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금 욥의 사람 됨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욥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이런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그랬죠. 엄청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확 밀려드는 그 두려움이 지금 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욥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욥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구의 인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8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물론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욥은 지금 그걸 압니까? 몰라요. 욥은 이 시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매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히 임하기는커녕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루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 수천 번 들게 만드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 하더라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지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이유조차라도 알면 그나마 좀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시련은 아니지만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련들 우리도 가끔 당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힘들어. 너무 어려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 일이. 해결 방법도 안 보여. 여러분, 이런 일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련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한번 붙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당한 시련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시련 중에 최고의 시련이 어떤 걸까요? 물어본다면 욥의 시련을 얘기하면 아마 정답일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단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스마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고, 이어서 7,000마리의 양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3,000마리의 낙타를 빼앗겼죠. 여러분, 이거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에. 완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도를 맞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사업가의 극단적인 선택을 뉴스로 접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시련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어마어마한 시련이 욥에게 닥쳐오죠. 여러분, 욥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아들, 딸들이 지금 큰아들 집에 다 모여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큰아들의 집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는 것도 엄청나게 큰 시련이지만 자녀를 잃는 시련보다도 더 큰 시련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시련보다 더 큰 시련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한 자녀만 잃어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부모는 가슴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라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진짜 미치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지금 욥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욥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예? 한국어, 영어, 예? 프랑스어, 독일어 모든 언어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욥의 이 아픔과 시련을 위로할 수 있는 말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시련만 해도 정말 엄청난 것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여러분 2장을 넘어가서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추가돼서 또 시련이 또 닥쳐옵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이 종기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했는지 얼마나 쓰라리고 가렵게 만들었는지 욥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가운데 욥의 몰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완전 엉망진창으로 그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아내마저 남편을 비웃으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아예 욥을 떠났다 욥을 보내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욥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구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을 존경하는 그 존경심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없구나. 아내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2장에 있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욥에게 닥친 재난 아니 재산, 자녀, 건강 이런 것과 관련된 재난은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시련이 한꺼번에 한날 아침에 확 닥쳐왔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뭐라 생각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믿음 좋았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에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날 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쓸어 가시냐? 아유 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들 그것도 지금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욥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안 했을까? 1장 22절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더라. 진짜 안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니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봐라. 지금 기도가 되는가? 여러분 기도 돼요?
우리가 당면한 시련이 욕과 같은 시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비교해보면 욥의 시련과는 한참 밑바닥에 있는 시련을 우리는 조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을 우리 삶 가운데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기도되지 않았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잠 못 자면서 생각합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안 나오고 그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떠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정신 들면 그때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 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적인 면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 아픔을 그대로 예? 드러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소연하듯이 막 내뱉죠. 여러분 이런 기간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말씀을 파기 시작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3주간에 혼자 치열하게 아파하는 그 기간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그 2, 3주에 그 아픔을 삭히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그러면서 그 아픔을 삭히고 삭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시련을 당면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이면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처음에 거쳤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데까지 한 달 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번에 시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고 해서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비슷한 시련을 거쳐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달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이 좀 더 줄어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돼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들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여러분 욥도 똑같은 이런 훈련 계속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저는 욥이 우리와 다른 시련을 겪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욥의 시련은 정말 엄청난 시련이지만 이 시련이 닥쳐오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시련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비슷한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련들을 하나 겪고 두 개 겪고 세 개 겪고 차츰차츰 겪어오면서 그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탄탄해지고 온전하게 굳어져 갔을 거예요. 내가 시련을 통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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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 봤더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야. 이것 말고는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욥이 아마 이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욥과 변론하는 과정 중에 욥의 잘못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했죠?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하실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욥이 친구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나 전체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욥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구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기 시작하죠. 그 대화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을 거치면서 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전에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욥은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 42장 끝부분에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도 욥이 조금 실수하기는 했지만 흔들림 없이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중학생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입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히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완전히 의로우시며 완전히 진실하시며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하게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면서 완전히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다 붙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시련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03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짐 캐리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주인공 짐 캐리죠. 이 주인공이 한날 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모건 프리먼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하소연할 때 신이 주인공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한테 무한한 능력을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해서 그런 능력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생겼어. 여러분 이 주인공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주어질 때 의무가 하나 추가돼서 따라와요. 그 의무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수천만 건, 수억 건의 기도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응답을 해줘야 돼. 일일이 다 응답해줘야 돼. 이건 신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무한한 능력을 줄 테니까 너도 신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수천만 건의 수억 건의 기도가 날마다 접수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니까 이거 다 읽어보고 응답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예스.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기도가 쫙 접수되면 모두 다 예스 해서 한 방에 딱 처리해서 그냥 응답으로 다 보내. 그리고 자기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거, 바랬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돼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완전 삶이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해요. 자기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서 했죠. 그런데 얼마를 지나 보니까 그게 좋지 않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삶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면서 조화롭게 지금처럼 유지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얼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덧붙여서 선하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과 28문 여러분 이 문항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꽃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누군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일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 나한테 닥쳐온 시련이 이해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신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욥의 시련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욥처럼 한꺼번에 이런 시련이 다 나에게 닥쳐오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건 누구죠? 나예요, 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나를 계속 방치해두고 있다면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떠올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을 마주하는 순간 당장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욥과 같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 여러분, 저는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첫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음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이 선포를 무조건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든지 간에 묵상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제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요. 얼굴의 표정이 미소 머금은 표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 염려나 제 근심이나 제 시련이 크게 보였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 어려움과 제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제 구체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에 덧붙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주시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가죠. 개척 교회를 시작하고 4년 동안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견뎠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이 만납니다. 안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평안했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났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났었다고요. 은혜가 넘쳐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쌓이면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백성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